이건 설계를 하실 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집이 자꾸 춥고, 집이 추우니까 보일러를 계속 떼야 되고, 기름값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약간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요. 돈을 적게 들이면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네. 달람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실수한 거를 잘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아, 우리 그렇죠. 집은 무조건 다 좋아. 우리 집은 다 잘했어. 우리 집은 뭐 집도 싸게 지었어. 너희 집보다 좋아. 맞아요.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아, 저희는 과감 없이 저희가 실수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 조금 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이득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유튜브를 보는 목적이 그런 건데, 그렇죠. 뭐 얘네들은 봤더니만 지들 잘한 것만 얘기해 맨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아, 이걸 왜 생각 못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아니야, 처음 아니, 생각했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앞이나 뒤나 똑같은데 이걸 왜 신경 안 썼지? 그래서 그치. 그런 것들 좀 공유해 드릴 거니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현관 도어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보통 손집을 지을 때 저희 이게 설계 도면이거든요. 다용도실 옆에 뒤에도 여기도 도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죠? 여기 뭐냐 이제 보통 뒤로 나가는 뭐 뒷문으로 나가는데 뒤에 데크 뭐 이런 아니면 창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데를 문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전면에는 단열문에다가 무슨 이름 있는 거 이런 거 좋은 도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추우니까 그치. 단열이 돼야 돼. 그치. 그죠? 그럼 봐봐요. 뒤에는 문 아니에요? 그죠? 문이지. 뒤에도 문이에요. 얘도 따뜻하고 얘도 좋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설계하거나 이런 거집 지을 때 하면서 얘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얘 신경 안 쓰는 게 우리 다용도실 어차피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문이 있어서 그 뒤에까지는 신경을 차마 못 쓰지. 그러니까 그리고 웃긴 건 여긴 안 춥냐고요, 겨울 때. 여기만 추워? 그치. 그죠? 여기는 되게 신경을 써요. 저희도 여기는 신경 썼어요. 여기도 이제 비싼 도어 달고 막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도어락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철판 알죠? 동동동동 하는 거.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신경을 못 쓰면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시면 돼.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분들 어쨌든 단가를 낮춰야지만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알아서 해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잘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문하고 여기 있는 문하고 단열 등급이 다르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추운 거예요. 근데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단열 효과를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막돈막 몇천만 원 써갖고 단열 효과 누가 못 내요?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그 집을 지으실 때나 아니면 촌집을 리모델링 하실 때 현관 도어만큼이나 뒷문도 신경을 쓰셔라. 뒷문. 왜냐면 이게 가격이 뭐좀 적게 차이 나는 것도 한 4, 50만 원? 많이 차이 나는 건 몇백만 원 차이 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몇십만 원만 더 투자를 하시면 투자한 금액 대비 단열 효과가 더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네가 어떻게 하냐? 물론 단열이 여기는 1등급이고 여긴 단열 등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추정치로 그런 효과가 있겠지라고 막연하게만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열화상 카메라를 빌려서 찍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전면 도어, 여기 현관문 쪽이죠. 현관 도어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현관문 쪽이에요. 저희 현관문 아까 저희 메인 현관문 쪽 보세요. 중앙 부분을 찍은 거예요. 어때? 13도가 나오죠? 13도. 중앙 부분 어때? 노랗죠, 약간 이게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뭐 이런데. 그런데 파랗게 보이죠? 여기가 뭐냐면, 문의 이제 프레임 부분들. 여기는 보통 문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철제 프레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단열 도어를 사용해도, PVC 도어라든가 이런 단열 도어를 사용해도 프레임은 철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열교가 일어나요. 열교가. 그래서 프레임 쪽에는 반드시 중문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건 문만으로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열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출입문 쪽은. 근데 이 열교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PVC로 전체를 한다? 그래 버리면 이제 문이 너무 약하죠. 출입문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되니까 열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기는 13도예요. 그리고 나서 측면을 한번 볼게요. 전면 현관 도어죠. 현관 도어의 측면은 제일 추운 데를 찍은 거예요. 제일 추운 부분. 여기가 이제 7도죠. 그럼 아까 몇 도예요? 중앙부는 13도. 그러면 외곽은 7도였죠. 현관문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뒤쪽에 이제 신경 안쓴 단열이 잘안 되는 등급이 훨씬 낮은 도어를 사용했을 때 보세요. 여기 뭔가 몇 도예요? 9.6도죠. 네. 아까 13도였죠. 네네. 그죠? 훨씬 낮죠? 온도가. 3.4도 차이. 3.4도. 이게 실내로 들어오는 온도가 3.4도 차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쵸. 여러분들, 실내 온도가 17도하고 20.3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내 온도가 17도면 엄청 추운 거예요. 근데 20도가 넘어가면 따뜻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문 하나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가 측정했을 때가 저희가 지금 바닥 온수 온도거든요, 이거. 보일러는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꺼져 있는 상태고, 온수 온도가 23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내 온도는 21도, 습도는 61%, 실외는 영하 7도, 60%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외가 영하 7도일 때 단열 도어는 9도예요, 9도. 저 단열을 신경 안 쓰는 도어는 9도예요, 영상 9도. 그다음에 단열문을 사용한 데는 영상 13도. 여기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그래서 실외 차가운 거 대비해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저희도 완전 깡통문을 쓴 건 아니에요, 뒤에 쪽을.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할 때 이 뒤쪽 도어, 이쪽을 신경을 잘 안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을 짓든 아니면 건축 리모델링 하든 이 뒤쪽에 있는 도어들 반드시 단열 도어, 그러니까 뭐 가나 등급이 있거든요. 가나 다 등급이 있거든요. 이거 가등급. 가등급 도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업체가 어디 거다, 뭐 미국 거다, 독일 거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단열 등급이시니까 가등급을 사용하시면 돼요. 가등급. 그러니까 여기도 가등급 도어, 보통 여긴 기본으로 넣어줘요, 알아서. 그렇죠. 여긴 가등급, 여기도 가등급. 그리고 이제 저희도 여기 보시면 여기 포켓 도어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얘도 중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욕을 안 넣는 분도 계세요. 그냥 여기 텅 비워서 그냥 여기로 문 바로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시냐면 여기가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돼 있고 거실이 돼 있고 여기 문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시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외부로 통해 있는 문,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는 데는 중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 그러니까 여기가 23도가 나오면요. 네. 여기는 16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몇 도예요, 이게 벌써? 7도 차이. 7도 차이죠? 그럼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중문을 안 하면 여기서 7도 정도 차이 나는 냉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관 도어 신경 쓰는 것만큼 이 후면부에 있는, 후면부에 있는 도어도 반드시 가등급 도어로 하셔라. 네. 그 다음에 그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문 시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설계를 하실 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집이 자꾸 춥고, 집이 추우니까 보일러를 계속 떼야 되고, 기름값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좀 신경 쓰실 때 한 4, 50만 원 더 주면 부담이 된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달에 기름값만 몇만 원씩 따지면, 이게 뭐 1년, 5년, 10년이면, 그죠? 맞아요. 문값 몇백 개 빼고 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 가장 단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제가 좀 요거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집을 짓는 분들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치. 설계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한 다음에 맞아.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맞아. 계약상에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것도 뭐 가등급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지면서 다음에 집 지으면 이거보단 더 잘 짓겠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많이 있어요. 왜? 저희는 집을 한번 지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수한 것들,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귀농귀촌 하시거나 뭐 집을 지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량철골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정보를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 쪽 인근에 나중에 집을 지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량철골로 지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현장 관리인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다 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피해가 너무 커요. 이게 돈이 뭐 1, 2천만 원 깨지는 건 우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 혼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담받는데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돈을 좀 아끼려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작은 돈을 좀 아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큰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 이런 거 이렇게 상담해주고 좀 이렇게 돈을 받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관리인 제도가 요새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 지으실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경기도 쪽에 경량철골 지으실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앞으로는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도 인터뷰나 집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량철골로 집을 짓는 영상들을 저희가 앞으로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셀프로 집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정도로. 그러니까 영상을 너무 겉에만 이렇게 찍지 말고 좀 작업이나 시공하는 것들,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직영할 때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촌집 같은 거 저희가 영상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거나 이런 데 좀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요. 하나 할 게 더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네. 자, 단열 도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손 찍어 놓은 거죠. 보이시죠? 아. 이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요걸 빼고 봤을 때는 이게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 전체 결로가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로. 보이세요? 결로. 이게 다 결로예요. 여기 다 결로예요. 결로. 전체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손바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단열 도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치부?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러내서 공유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더보기란에 상세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구독자 3만 명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만 명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